오늘 이 시사 문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드는데 카카오도 이러면 손을 다 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여러분들 고전을 할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참 좋은 기사가 났네요. 이 AI 개발 비용이 10배씩 늘어난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이게 이제 AI 전용 데이터 센터입니다. 정식 명칭은 슈퍼 컴퓨터 클러스터죠. AI만 여러분 훈련시키고 추론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서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여러분 들어가는 거 아니까. 이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고 또 추론하기 위해 가지고 138조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다 음살이라고 생각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리오 아모데이 클로드란 모델로 아주 유명한 앤스로픽 CEO가 나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1억 달러 1390원이 소요됐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1조 3900억 정도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돈의 전쟁이고 쩐의 전쟁인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3, 4년 뒤에는 1000억 달러 139조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AI 모델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AI 모델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면서 야, 이게 돈을 먹는 하마인데 누가 결국 승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델 하나 만드는데 1390억. 지금 이제 차세대 준비하는데 1조 3900억 10배가 뛴 겁니다. 3, 4년 뒤에는 139조 원까지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주 야심만만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에 비해 가지고 후발주자잖지 않습니까? 후발주자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어제 보도드린 바와 같이 오라클에서 데이터 센터를 임대에 쓰지 않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투자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 운영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GPU를 10만 개 구입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그게 투입된 돈이 40억 달러거든요. 40억 달러인데 이제 부지 닦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는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139조.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경쟁에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뭐 하이클로버인가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돈 때문에 여러분들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거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새로운 매출원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각 국가가 국가 단위에서 특화된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만들기 위해서 국가 예산으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구매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네. 앤스로픽사의 클로드를 만드는 이런 CEO가 1년에 10배씩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쓰는데 최근 개발된 모델의 경우 1억 달러 1380억이 들었고 현재 진행된 모델은 10배인 10억 달러 1조 3800억까지 훈련 비용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유료화가 되면은 뭐 다 여러분 유료화할 수 없으니까 한 곳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한 곳만 선택하는데 저 같으면 여러분들 한 곳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퍼플렉스드 AI에 여러분들 뭐 한 달에 한 20불 내고 유료화하겠냐? 그럼 유료화에 사용 안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럼 다 외면받는 거죠. 2026이나 2027년 정도 되면은 모델 개발에 1000억 달러가 소요, 139억 달러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돈을 누가 여러분들 내고 경쟁에 뛰어들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픈 AI GPT-4가 GPU 3만 개를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참 대단한 거죠. 그야말로 돈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는 AI 열풍이 몰아치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게 조심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창출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용적이고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그 지난해만 하더라도 AI 관련된 비용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한 기업들이 93%였는데 지금은 63%로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응답한 기업들 가운데 42%가 투자했지만 이익을 상응할 정도로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는 계속 하겠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계속 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 가운데 비교적 기업용 AI 개발에 이렇게 열심인 회사가 LG죠. LG는 LG AI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기 회사에 특화된 그런 모델을 만든 그게 엑사원이죠. 엑사원. LG가 만든 것이 초거대 언어 모델 2021년대 엑사원 1.0 지난해 엑사원 2.0 그 다음에 이제 곧 엑사원 2.0 후속 버전을 8월 달에 발표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철두철미하게 소비자용이 아니고 기업용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LG 디스플레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고도화 엑사원 AI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LG화학과 리튬황 전해질 장수명 양극재 첨단 소재 개발 이게 엑사원 AI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도 작업량의 85%를 AI가 변환하는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법률 AI를 만들어가지고 자체 만든 것이 아니고 오픈 AI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한전에 납품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 회사가 자체 개발한 법률 GPT로 한전에 납품한 겁니다. 그럼 한전에서 이제 법률 관련된 일종의 개인 빚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인텔리콘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법률 코파일 시스템을 한국전력에 공급한다. 이름이 로GPT네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에게 일반 소비자에게 법용형이 아니고 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전분들은 법률 관련된 것을 사내 변호사가 물론 있겠지만 사전에 업무에 있는 분들이 이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검색하는데 도움을 받겠죠. 한전 외에도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 개인정보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납품을 하는 거네.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 AI 서비스가 지금 뭐가 있냐 했으니까 법무부인 대륙 아주가 모델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리걸 AIS 리걸 서치 로톡 그 법무부인 대류 아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넥서스라는 회사가 만들었네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을 리걸 테크 벤처 기업. 그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 네이버의 LLM 모델인 대규모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를 활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법률 전문 AI를 납품해가지고 대류 가지고 활용하고 있네요. 뭐 돈은 많이 들지만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니까 언제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AI를 활용하는 걸 보게 되면은 속도 문제지 계속해서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문제를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의료 문제 다시 여러분들 한 네 주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